예, 오늘 그 시위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시위를 왔는데 지금 오늘이 일시적으로 오늘 시위를 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 12월 13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것 같아요. 겨울 방학. 그래가지고 오늘 시위를 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시위는 중단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12일. 12월 13일 금요일 3시 11분입니다. 이제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사진을 먼저 한장 찍겠습니다. 47차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제 13년 12월 13일 금요일 사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유튜브 동영상은 이거는 어제 시위했는 어제 시위했던 그 어제 시위할 때 올렸던 사진이고 유튜브 동영상 자체는 11월 27일 것까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37일차 시위까지가 지금 유튜브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하겠습니다.
Thank you.
보지? 네 지금 일부러 내가 본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예, 오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16분입니다. 지금 현재 6시 16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이제 곧 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기서 시위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 살인마들이 하루빨리 자수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수해도 감옥에는 보냅니다. 그래도 자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